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 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 인격이라.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 인격은 지엽이요 속 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. 말씀하시기를 배움에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가며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공부하여 자각으로 직견을 기르는 것이요.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바. 세 가지 중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.
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 중국의 마을 문지기 후영은 한낱 문지기로 돼 그 역량과 재주가 장함으로 그 영명이 세상에 널리 떨칠 뿐더러 그 보잘것없는 마을 문까지 따라서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니 그대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큰 실력과 큰 실행이 있는 인물이 배출된다면 마을문이 드러나듯 한님이 따라서 드러나게 되리라. 이제 세상은 형식 시대가 지나가고 실력과 실행이 주가 되어 알되 실제로 알고 하되 실제로 실천하는 인물이라야 세상에서 찾게 되고 쓰이게 될 것이니 그대들은 바깥 형식에 끌리지 말고 오직 실력을 갖추기에 힘을 쓰며 앞으로 어느 직장에 간다 하여도 그 자리자리에서 실력을 발휘하여 후영이 마을문을 드러내듯 그대들과 직장이 한 가지 드러나게 하여 주기 바라노라.
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하여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 있음이요 셋째 덕 있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 주인 될 이는 법이 있고 진실되며 어느 모로나 대중에게 이익을 주는 이니라.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.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.
말씀하시기를 정치가 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 일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.